돌아오는 길에 호남정 맥조삐산 자락에 있는 섬진강변의 매화마을이 들렸는데 꽃이 다 졌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다녀온 영상을 추가해서 편집했습니다. 섬진강을 바로 다리 끝에 있는 맛집을 찾아갑니다. 저강 건너, 섬진강 건너 하동읍 앞에도 소나무하고 모래밭이 굉장히 좋네. 이게 뭐야? 식품이니? 섬진강 뭐? 어? 국물이 좀 뿌연해. 내려오면서 혜연이한테요, 아버님. 이거 많이 많이 아버님. 점심을 마치고 매화꽃인 건다 알지만 기왕에 온 길에 전남 광양 다면에 있는 매화마을로 떠납니다. 하면 뭐야? 심려가 밟으면 예전 안 그러면 이렇게 조심해야 돼. 앞에 보이는 게 신기마을, 매화마을. 매실 주식회사도요. 이게 전부 매화나무 뭐냐? 여기 다꽃 천지였는데. 지금 우리가 가는 이길 왼편으로는 전북 장수 주화산에서 시작해서 전남 광양 백운산으로 이어지는 525km의 호남정맥이, 그리고 오른편에는 진안 팔공산에서 발원해서 광양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약 200여 킬로미터의 섬진강이 흐릅니다. 매화마을 여기다. 섬진강이 매화마을. 섬진강. 200m. 미친 듯이 많이 오는데 우리 저차 나오는 저쪽 길로 가야 되겠지? 우리 지난번에 잘못 가서 이리로 가는 거 맞지? 여기에서 이리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네. 홍쌍이 매실가. 우리 저번에 여기 지나갔어. 우리는 지나서 다 졌어. 매화마을. 이게 매화마을. 저 정자 보이네, 엄마. 내가 사진 찍은 그 정자. 매달린 거랑 구경하면 좋겠네. 매달려가지고 저기야. 허무해, 허무해. 아니, 그냥 돌아나가. 응? 원래 이런 거. 저기 저 위로 올라가는 거지 계속. 그래서 그 꼭대기 가서 섬진강 한번 보고 올라갈 수 없으면 여기서 그냥 끝이야, 아니 돌아가. 엄마 뭐안 올라가? 저 나는 정자? 안 올라가. 아이 아빠 그만 올라가 봐. 나 여기 앉았을게. 그래, 아빠랑 그렇게 정자 올라갔다 와. 아니야, 그냥 나도 지금 아빠도 안 다리 올라가? 아파. 내려서 봐봐. 무슨. 그런데 어쩌지요? 여기까지 왔는데 꽃은 다 지고, 그래서 궁여 지책으로 2000년 3월달에 다행히 이곳을 다녀간 영상이 있어서 20년이 지났지만은 그 영상으로 보충해 봅니다. 매화 축제를 했던 곳에서, 축제 장소에서 내려온 섬진강변이고, 밑에는 매화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매실농원에는 매실과 항아리 아마 매실줄을 담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매실 농장에서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오늘의 영상입니다. 뭐가 저렇게 컸어? 찍어야지. 찍고 가야지. 너 갔을 때 그때가 머리가 제일 마지막. 자, 부소다막으로 갈까요? 이것도 바꿔 운전하지. 훨씬 차.
몇 시 도착이야? 내가 있나? 다시 함양읍으로 들어가는 거면 이리 가면은 우리 보통 그냥 저쪽으로 올라가서 고속도로 저기 타는데? 대진 출구입니다. 그 다음은 오른쪽 방향입니다. 다시 하동으로 들어왔네. 하나도 없네. 진짜 여기는 넓다. 방이 완전 안타까워요. 하동 아이 싫어 들어갑니다. 금산을 지나는 데 안테나는 데지? 응. 뭐구나, 이게 뭐야? 여기는 다 왔지, 옥천이면. 내가 지금 어디서 왔는지 살면서 그냥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매일같이 개고생하느니.